소개해드릴까요? 따라오세요. 전 제 집 이게 입구에 차를 세워놓거든요. 여기는 그 친구들 오면 이렇게 음식 먹는 식당이고요. 요건 제가 아끼는 레트로 치킨입니다. 저기는 제가 쉬는 쉬는 슈퍼 공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게 한 5억 정도 돼요. 네. 가끔 심심할 때 그냥 마실 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어요. 아, 제가 인형 모으는 게 좀 취미예요. 좀 이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인형을 좀 좋아합니다. 아, 오늘 놀러 왔거든요, 저희 집에. 우리 멤버들이에요. 여기는 차 마시는 공간이고. 뭐, 누추하지만 집 이렇습니다. 집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아니, 근데 이거 말고 집 몇 개 더 있는데. 아, 그냥 보호랑 저희가 작업을 했더라. 다음에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편하고 놀러 오세요. 제가 이거 뭐 드라이브나 차 정도 그냥 음식 아까 차가 로비에 있었어요. 네, 저거 제가 그냥 그 약간 데코 느낌으로 아 전시용으로 저 주차장에 차가 10대 정도 있거든요. 오 정말요? 레트로 느낌으로 약간 제프 귀여워가지고 다음에 트랙터 이런 거 있으세요? 트랙터 뭐 관심이 없었는데 뭐 있으면 한 명 사죠. 네, 트랙터에 저희 이제 내림 타고 드라이브 그냥 제가 뭐 굳이 그렇구나 한 대씩 그냥 사가지고 그렇죠. 그냥 해변가 좀 달리고 한 명씩 한 대씩 가끔은 트랙터 말고 차 차도 좋아. 알겠습니다. 뭐 이상입니다.